이 무당 세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을 받으시는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올바른 생각들을 하셔야 돼. 전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 주제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이 길을 선택을 했고 이제 무당의 이제 무속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신내림 받기 전에는 물론 선생님 개인 채널에 지금 선생님 팬분들은 선생님이 어떤 직업이었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원래 신내림 받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원래는 전공은 성악을 했어요. 클래식 성악을 했었고 하다가 이제 메이크업 쪽 연예인들 메이크업 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청담동에서.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 무당의 길을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저는 그랬어요. 메이크업을 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 못 모르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의 길에 가야 될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만삭이신 분들 또 촬영을 요즘에는 해요.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만삭 촬영이라는 걸 해요.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삭 촬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분들 메이크업을 해주면 그날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뭔 대화를 해본다거나 뭐를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날 처음 해보는 건데도 제가 어머 아들이네요 어머 딸이네요 이런 걸 다 얘기를 했었어요. 신내림 받기 전에. 그런 식으로 좀 특별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삶 자체가 많이 좀 특별했었고 조금 기구한 인생들을 살았어요. 연예인들한테도 너 구설 생기겠다 조금 조심해라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응? 조금 조심을 해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회사 대표하고 이런 뭐 돈적인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 일들이 있겠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 조심해라. 7, 8월 달에 조심을 해라. 제가 신받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진짜 신병인가? 아, 무당이다. 신내림 받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 군데는 갔다가 세 군데는 다녀보시고 내가 다 세 군데 다 제자라는 소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두 군데라도 제자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이 길을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길을 가시는데 대신에 올바른 선생님 만나서 올바른 길을 가셔야 되겠죠. 이상한 선생님들 만나갖고 이 신의 가림이 잘 안 되고 판별이 잘 안 되면 바보처럼 있어야 되는 거야. 손님 앞에 앉았는데도 말 한마디도 못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계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신중하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만약에 내가 이 선생님한테서 신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선생님의 인성이나 인품이 어떤지 한두 달 정도 겪어보고 그러고 신을 받으시라는 거. 요즘에 이 사람이 신내림을 안 받을까 만약에 제가 피디님 보고 신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디님이 신을 안 받을까 봐 어떻게 하냐면 점사 보러 온 한 일주일 뒤에 신꾼 날짜 잡아요.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신을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 내가 정말로 이게 신이 맞나 아닌가 저 선생님이 정말 정말로 올바르신 분인가 아닌가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 무당 세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을 받으시는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올바른 생각들을 하셔야 돼. 물론 올바른 정신을 못 갖고 계시겠지만 신병이 오시고 신의 길에 가셔야 되면 이 마음의 병이 많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할 힘이 없으시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셔서 제가 이런 했던 말들을 토대로 조금 선생님에 대해서 그 선생님의 인품이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 보시고 받으시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